자, 한국석유의 실질적인 대안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국제유가의 상승에 실질적인 수혜주 그리고 안정적인 실적을 뒷받침되어져 있는 KSS 해운을 한 분이 가지고 오셨고요. 다른 한 분은 이 셰일 오일의 가격과 셰일 오일을 사용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때 이것으로 역시 연계되어 있는 SH 에너지 화학이 대안주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 KSS 해운부터 좀 확인해 볼게요. 네, 실적은 참 좋은데 네. 주가가 막 못 가는 대표적인 회사고요. 막 못 갑니까? 네, 참 배가 잘 나가지만 주가는 못 나갑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생각에서는 갖고 있어도 될 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저희가 아는 뭐 LPG부터 석유와 관련된 해상운송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스 관련된 쪽의 운송이 한 86%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관련된 케미칼 쪽이 한 11%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해운업은 아무래도 기복이 좀 심하죠. 이런 흐름들과 함께 업황을 보게 되면은 업력이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 계약 용선을 통해서 이런 오랜 업력과 함께 안정적인 실적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주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가스 대용선이다라고 하게 되면 아시아 지역 쪽에서는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게다가 또 암모니아 가스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죠. 이쪽 같은 경우는 지난 수소 관련된 쪽의 모멘텀도 영향을 받았던 대표적인 회사인데 이런 쪽은 요즘 뭐 쑥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특히 가스 관련된 쪽이 앞으로도 또 계속 가격도 올라가고 또 부각을 받는다. 그러면은 운송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진다라고 했었을 때 가장 또 눈여겨봐야 될 회사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실적이 꾸준하게 우상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도 실적 좋았고 올해도 영업이익이 660억 정도, 그래서 한 14% 정도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실적은 성장하는데 시총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2,600억대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PBR 0.8배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예, 저평가다라는 관점 쪽에서 관심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KSS에 오늘 주셨는데 가스 가격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더 부각이 된다면 이런 운송 비용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KSS 해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도 지금 안 가고 굉장히 낮다라는 상황을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 SH 에너지화학이네요. 네, 일단은 뭐 자막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안이 셰일 오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새벽에 뉴스를 보니까 또 미국이 한국하고 일본 쪽에 LNG 지원 요청을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걸 보니까 또 셰일 에너지도 지금 채굴이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SH 에너지 화학이 부각은 되겠지만은 그렇게 큰 수혜는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종목 급격하게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준비한 내용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어쨌든 뭐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하기 위해서는 뭐 미국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안 쪽으로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 그 LNG 수송실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핀란드 같은 경우 러시아 의존도가 100%고 체코는 78%고 독일은 35% 이렇게 보면서 동쪽으로 갈수록 그 러시아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만약에 밸브를 잠가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미국 쪽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노드스트림 2 같은 경우도 지금 완공은 작년 11월 달에 완공은 됐는데 지금 밸브가 열리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셰일 오일이라 생각했는데 중요한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국이 자체적으로 수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방 쪽으로 일본이나 이제 한국 쪽으로 이렇게 지원 요청을 한 거 보니까 셰일가스 수출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점을 보게 되니까 아마 뭐 단기간에 테마는 형성이 되겠지만은 크게 뭐 시세는 많이 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대안을 생각을 한 게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원유를 직접적으로 채굴하는 회사 이쪽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엑스모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좀 빠지긴 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유가 상승보다는 전쟁 리스크 때문에 하락을 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 국내는 원유 채굴하는 회사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원유 채굴하는 회사의 자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무슨 회사냐면은 그 미국에는 엑스모빌이 있으면 영국에는 로얄 더치 쉘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의 국내 투자 법인이 한국 쉘석유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에 지금 로얄 더치 쉘이 지분을 53.85%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주당 배당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금이 크신 분들은 아마 이 회사에 주당 배당금 보고 한번 배당 노리고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게, 이 회사 DPS, 그러니까 주당 배당금이 많을 때는 2만 원도 넘어가고요. 보통 14,000원에서 19,000원 정도 배당을 합니다. 그래서 주당 배당금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자금이 크신 분들은 아마 배당 생각하시고 이 종목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 뭐 SH에너지 화학을 준비했지만 여기다가 1+1 해가지고 한국 셀석유도 좀 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플러스 알파로 한국 쉘 석유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럼 가격 전략을 좀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네, SH에너지 화학 가격 전략은 1010원에서 106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1150원 정도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98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가격 전략 제시, 한국 쉘 석유는 어떨까요? 지금 많이 낮아져 있긴 한데. 네. 한국 셀석유는 이게 배당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배당락 하락이 상당히 크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특징적인 부분은 한국 셀석유가 3월달, 4월달쯤에 바닥을 다집니다. 지금 조금 바닥 다지기 속도가 좀 빠른데 3월달, 4월달 정도 바닥을 다지기 때문에 그때 정도 한번 바닥을 다지게 되게 되면 연말 한번 배당을 보고 연말까지 주가 상승분 플러스 배당까지 한번 보고 들어가시면은 최소한 30% 이상 아마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는 낮지만은 이 퍼센테이지가 아닌 수익금을 보고 들어가신다라면은 상당히 괜찮은 수익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배당락으로 크게 한 번씩 내려가네요. 작년 연초에도 그런 양상이 나타났고 지금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의 KSS 해운도 주시죠. 네, 한국셀석유에 살짝 수가를 올리게 되면요. 네, 그 회사는 윤활유 회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회사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내연기관 쪽보다는 전기차 쪽으로 바뀔 때 윤활유도 쓰입니다. 근데 좀 더 다각급 고수익성으로 쓰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체크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과거와는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좋네요. 또 KSS 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거의 횡보 중인데 그렇다고 또 밀리지도 않죠. 그러게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저평가가 뚜렷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밀릴 이유도 없는 것 같고요. 한 11,000원대 초반 정도면 충분히 접근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고 있고, 목표가는 좀 장기로 봤을 때도 지난 한 번 16,000원대까지 간 적이 있는데 그 전에 들어갔던 한 13,000원대 정도를 일단 1차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0,000원대로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KSS에 운 11,000원대는 어쨌든 지지를 해주고 있네요. 일단은 13,000원대까지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대한주, 한국석유의 대한주 KSS 해운과 SH에너지화학 그리고 한국쉘석유까지 플러스 알파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